탁한 느낌의 활동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폭력성이 강하고 잔인한 영화를 보면 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들을 삼가하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조금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화제작인 오징어 게임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스승님, 이런 탁함을 느끼는 활동들에 대해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작이라면서요. 그 오징어 게임이 그리 재밌었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하도 재밌다고 해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한 20분으로 전체를 엮어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길잖아요. 근데 그걸 한 20분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핵심만 이렇게 정리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상상 초월, 가상 작품이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스릴을 느끼는 분도 있고, 혐오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정말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수 있고, 기운이 좀 탁해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영화라든가, 그런 게임이라든가, 그런 작품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거나, 그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 어떤 영화든 게임이든, 그 작품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깊이 동화돼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밌어도 그냥 재밌는 걸로 받아들이고, 또 아무리 느낌이 와도 공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공부로서 소화하는 노력은 좋은데, 이걸 갖다가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등락이 심하다든가,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해진다든가,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탁해질 정도로 동요되면 안 된다. 그냥 하나의 작품이고 예술이고 영화이고 게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밌게 즐겁게 보거나 또는 공부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사회 이런 문화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동화되거나 이렇게 편중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사회적으로 영화가 됐든 게임이 됐든 또는 뭐 방송 드라마가 됐든, 우리가 공부로 받아들이면 한 가지라도 깨우칠 게 있고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공부로 받아들이면. 근데 단지 재미로만 받아들이면 그냥 지나가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나는 이곳에 단지 재미로 온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 깨우칠 게 있어서 왔구나. 그리고 공부 인연으로 이곳에 왔구나. 내가 이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공부가 되고 무엇이 깨우쳐지는지 반드시 그 깨우침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 공부거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감상을 할 때, 거기에서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근데 단지 단순한 감정으로 재밌어야지, 기분 좋아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영화를 보게 되면 나올 때 가끔은 기분도 좋은데, 가끔은 우울하고, 가끔은 기분 나쁘고, 가끔은 후회하고, 가끔은 허탈하고, 내가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화 현상을 여러분이 공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러면 들어볼까요? 인간의 욕망의 극치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욕망의 극치,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욕망의 극치를 깨우쳐주고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람을 못 느끼면 그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득대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구나. 그 영감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게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도 게임을 하면서. 그러면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즐겁지 않고 자기가 그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희생양을 불러오고 자기도 거기에 빠져서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희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이런 짐승 같은 인간도 있을 수 있구나. 돈이 수천억 수조를 벌었어도 이렇게 잘못된 공부를 하거나 잘못된 인생을 살면 이런 짓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우쳐준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돈에 팔리는 인생을 살면 망조가 나는구나.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지 돈이 전부로 인생을 살면 내 죽음도 불사할 수 있고 진짜 허망하게 한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고 허망하게 노란할 수도 있고 허망하게 어떤 다른 사람 재미거리로 내 인생을 놀이기구로 희생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깨우치지 못하고 살면 다른 사람의 놀이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놀이거리로 이용될 수도 있고 이 놀이거리로 인생을 허망하게 보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큰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극치의 욕심을 갖는 게 이렇게 죽음까지 불러오고 인생 망가뜨릴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크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목숨을 거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응?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혜롭게 극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한방치기로 대박치기로 그런 한방치기 욕심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서 이런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큰 메시지를 여러분이 예? 공부로 받아들여서 잘 인생을 산다면 그 제작진이 여러분에게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미로만 받아들이고 희로애락으로 오락으로 게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때 즐겁게 웃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감정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걸 즐기거나 본다면 여러분 그 작가의 노란한 거예요. 그 PD, 그 감독, 그 작가의 노란한 거란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 작가와 감독에게 노란한 것이다. 응?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깨우치고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면 그 작가와 감독은 여러분한테 크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작품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빛나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게임이든 영화든 작품이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문화를 다 내 공부로 득되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달려있다. 아무리 돌덩어리라도 내가 바르게 쓰면 멋있는 작품으로 쓸 수 있고, 아무리 금덩어리라도 눈봉사한테, 미련한 눈봉사한테 갖다 주면 돌덩어리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눈봉사라는 건 진짜 눈이 멀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눈봉사처럼 무지하면 금덩어리를 갖다 주어도 못 쓴다 이 말이라.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보세요, 돌덩어리라도 필요하게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탓할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공부로 받아들이고 깨우침으로 받아들여서 득되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깨우침이 모자라서 못 쓸 뿐이야. 바로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모든 사회, 문화, 사회, 정치, 사회, 경제, 이 사회 모든 전반적인 에너지를 득되게 잘 쓰란 뜻입니다.